네, 지난 3일 밤에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만든 것은 사람을 그 고통스러운 곳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 마귀와 그 악령들을 가두고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마귀를 쫓고 마귀의 그 미혹이 돼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결국에는 마귀를 위한 그런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사람들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죠. 이 지옥은 불과 유황이 끊임없이 타는 아주 무서운 곳. 그리고 사람이 거기서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당하며 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그리고 흑암의 장소.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바깥에 내어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 어두우면서 불이 타는 그런 곳. 그리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랴. 너무나 거기는 탄식과 한숨과 그리고 어떤 증오와 정말 슬픔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불과 어떤 다른 것에 여러 가지 이제 지옥이 있는데 지옥도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탄식과 울부짖음과 이런 것들이 그곳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인들의 집합소, 살인자, 강도, 절도, 사악한 자들, 불신자, 배교자, 타락한 자, 우상숭배자, 이단의 교회수와 거기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 사탄과 악령들이 가는 곳이며 모든 소원이 거절되고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이 지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 특별히 여덟 종류의 이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 그랬죠. 왜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그 믿고는 싶은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황제 숭배가 심할 때인데 황제 숭배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어때요? 로마의 황제들이 굉장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박해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믿고는 싶어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박해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특권과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믿지를 못하고 믿었어도 주를 부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남편이 무서워서 아니면 부모님이 무서워서 아니면 교회 갔다 와서 귀신이 또 어떤 그런 악한 우리 집에 무슨 해를 가하지는 않을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겠죠?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믿고는 싶은데 시아버님, 시어머님 너무 두려워. 그래가지고 어때? 아,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는 믿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근데 여러분 어때야 돼요? 꼭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날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죠. 어린아이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꼭 나이 드신 분들, 나이 순서대로 여러분 죽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지옥에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두 번째가 여기 보면 어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랬잖아요. 네, 믿지 않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첫째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 가겠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분, 불신자.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 받는데 이 예수님을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이렇게 뭐 부활을 안 믿는다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흉악한 자들 다시 2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세 번째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게 된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흉악한 사람. 흉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 성질이 사납고 행동이 악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짓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이런 흉악범들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흉악한 자들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 세상이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워진다고 했는데 인간성이 메말라지고 지금 그런 시대가 돼서 얼마나 흉악범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물론 IS라든가 이런 또는 탈레반이라든가 또 그 이슬람 무장단체 지하드라든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흉악한 인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김일성 여러분 어디 김정일 김정은이 보세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스탈린이나 모택동 그리고 후진국의 어떤 그 독재자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네. 그리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이런 황제들 보는 박해자들.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로마 교황도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종교재판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단자들을 쳐서 죽인다고 한 게 뭐냐면 이단이 뭐냐면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종교재판소에서 거기서 화형 아니면 이 사람은 작두로 잘라서 죽여라 사지를 찢어 죽여라 뭐 맹수의 밥이 되게 하라 불로 태워서 죽이라 무시무시한 상상도 못할 또는 얼음 속에 얼려가지고 죽인다든가 이런 무서운 일을 벌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이제 중세사를 보면은 교황의 이 권력과 세속 권력이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예를 들어서 세속의 황제가 권력이 강할 때는 이 교황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교황이 이 황제 유럽의 또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권력이 세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황제들이 교황한테 와서 그 왕으로서 황제로서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것을 인정을 받아야만 왕이 되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뭐예요? 바다에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근데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돼요? 음녀가 타고, 음녀는 뭐냐면 이 배교환 타락한 교회, 권력을 가진 교회. 마지막 때도 여러분 똑같은 그런 일이 반복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짐승이 이 음녀를 버려버려. 그건 뭡니까? 바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버리고 박해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요한 계시록에 마지막 때도 그렇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흉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 지옥에 간다고 그래요. 흉악한 자들과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이번에 로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마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순교하러 갈 줄 알았어요. 그때 밀레노라는 곳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마지막 거기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사도행전 20장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이제 양떼는 성도들을 말하죠.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치게 보살피겠다. 이런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여기 보면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 저 들판에 있는 이리가 아니라 이 사나운 이리는 뭐겠어요? 양들의 영혼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이런 흉악한 짓을 하는 이러한 이리와 같은 영혼을 해롭게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이런 양떼를 물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올 거라는, 그래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계속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장로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어그러진 말, 이 삐뚤어진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의 그런 모든 이런 가르침과 이런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육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목회자나 이런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악행을 일삼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런 거짓된 주의 종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에베소에서 안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보면 그래요. 막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싸우는 그런 일이 많아요. 싸운 한국 교회 부끄러운 민낯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분쟁. 굉장히 다툼이 많아. 그래가지고 좀 무슨 분쟁이 생기면은 또 세상 법정으로만 가는 경우,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건지. 주님이 절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총회 해가지고 뭐 안 되면, 노예에서 안 되면은 안 믿는 세상의 그 법정의 판사한테 가서, 그런 경우 판사가 어떤 때는 막 목사 장로들 불러놓고 뭐라 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나쁘고러운 그런 일이신,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가려니, 절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안 되는. 근데 지금도 제가 보면 지금 애국운동 한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폐가 갈라져가지고 막 서로 또 싸우더라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요, 절대로. 근데 거기에 막 굉장히 그냥 싸우면, 조용히 싸우면 좋은데 계속 유튜브 방송하면서 막 해가지고는, 그러면 이런 싸우는 모습을 어떻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가지고 저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지네들끼리 싸우고 이런 짓거리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뭐를 해요? 한국교회 전도의 문을 다 닫아. 지금 애국운동한다는 이런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광화문에서 코로나 번지니까 가지 말라는데 계속 가. 그래도 하면 어때? 자기는 막 이 나라를 공산화되는 걸 지킨다고 이러지만요, 한국교회 전도의 문을 완전히 다 닫아버리고, 얼마나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막 작년 8월 8일로 집회하고 터졌다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전 누구 막 뭔 새끼 막 이렇게 막 하죠, 막 사람이. 그러면서 아니 지금 나는 살고 죽는 게 달려있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방역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으면 그 단계를 올려가지고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되는, 장사도 못하고 식당도 운영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전도하면
교회 저것들 때문에 이런다 이런 물론 정치적인 방역 많이 하죠. 그렇지만 왜 우리가 그런데 놀아나? 더 그럴수록 잘 지혜롭게 해야지. 근데 막 또 자기들끼리 싸워. 이것들이 지금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싸우는 목적 가운데 보면 근본적인 게 뭐냐? 교리적인 거. 이게 2단이고 이게 3단이고 잘못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들의 야심, 어떤 자기들에게 더 많이 이런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야심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국 교회를 다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도 어려운 이 교회를 얼마나 나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런 흉악한 일이와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흉악한 여기서 보면 흉악한 자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또 이단의 개수들 신천지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정명석 박태선 문선명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들 어때요? 흉악한 이리와 같은 사람들 어그러니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흉악한 짓을 저지른 자들은 결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추종했어도 안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내 개인의 그런 어떤 욕심이나 어떤 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당을 만들어가지고 싸움질하면서 이런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진짜 너무 이런 일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아. 교회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막 굉장히 지금 사나워지고 사람들이 흉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우리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흉악한 자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21장 8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과 어떤 사람들요? 살인자들. 자, 사람을 죽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열 가지 중요한 계명을 주셨죠. 근데 그 계명 가운데 여섯 번째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살인을 하지 말라고. 네, 근데 우리가 살인에는 직접적인 살인이 있죠. 사람을 내가 죽여 이렇게 어떤 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뭐로 죽입니까? 요즘은 이제 총으로 죽이지만 옛날 그때는 칼로 죽이고 창으로 죽이고 활로 쏴서 죽이고 여러 가지 뭐 독극물로 죽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혀로 죽이는 사람도 있어.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어떤 사람은 펜으로 글을 써가지고 사람을 죽여. 예, 다윗이 그랬잖아요. 글을 자기가 사람을 안 죽였어. 그런데 글을 써서 요압 군사령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어디 요압을 가장 전쟁에 치열한 그 전방에 내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전사를 시켜라. 글을 써가지고 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도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아합의 그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여기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 이랬어요. 자기가 직접 안 죽였지만 이 편지를 써가지고 펜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는 방법에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방법과 또 간접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죠. 예, 여러분 어떻게 돼? 대리 살인. 우리나라가 이제 뭐 베트남 요즘 좀 괜찮아졌네.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 같은 이런 나라들 막 이렇게 개방이 되면서 그쪽이 거의 이제 공산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개방이 되면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갔는데 같이 이렇게 이권이 달린 사람들이요. 거기서 누가 싸서 죽어도 누가 죽은지를 잡을 수가 없어.
근데 필리핀에서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서 죽어요. 사업가들이 특히. 근데 이 어떻게 하냐? 사업을 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필리핀 사람한테, 필리핀은 총기를 소유하니까 사가지고 사주를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필리핀에서. 이게 뭐냐? 대리살인, 간접살인이에요. 또 살인 방법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식품이나 물질을 만들어서 이걸 유통시키는 이런 것도 뭐냐면 살인의 행위 하나예요. 부정식품 만들어가지고 유해식품 그걸 만들면 뭐 어떻게 먹으면은 사람에게 그 굉장히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것도 간접적인 살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인격살인,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 인격적으로 이런 것도 무서운 살인 행위.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낙태는 무서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지금 너무나 이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 제가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과연 분명히 제가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이 낙태는 하나님 앞에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낙태를 하는 것을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막 충격을 받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데 그런 여러분 두려움이 너무너무 없어. 절대로 어떤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됐다 해도 절대로 그 생명을 내가 그거를 살리고 죽일 권한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에 대한 주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낙태로 해서 1년에 여러분 어때요? 어마어마한 사람 지금 아이들이 생명이 죽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죄악이에요. 무서운 죄악. 네, 여러분이 절대로 이런 죄를 저지르선 안 돼. 네, 여러분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이를 유산시킨다 하면 절대 이것은 안 되는 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살인죄. 우리가 또 묻지마 무차별 살인도 있죠. 안락사. 이것도 여러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이런 걸 하면 안 돼. 뭐냐면 우리가 막 이제 어떤 분들 호수 끼어가지고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목에다 구멍 내가지고 호수를 끼어놔. 그러면은 계속 이제 산소호흡기 꼽아가지고 계속 하니까 돌아가실 분이 안 돌아가지고 계속 있어.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이 이게 몇 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안 돌아가시고 하면요, 이 그게 꽂고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이제 지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구멍을 뚫어요? 뚫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시면 안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호수 껴가지고 여기서 아무것도 뭐 말도 못하고 숨도 아니 산소기 끼고 죽을 이렇게 호수로 넣어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안락사 시킨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오는데 지금 법적으로 아직 안 됐죠. 이거 안락사라 이제 합법화 시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뭐냐면 바로 살인죄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살인도 있고 우리가 이단들의 잘못된 교류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죠. 이단의 괴수들, 이단 교회,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방관하면 이건 살인 방관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살인은 지옥에 가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빼먹을 뻔했군요. 자살.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잖아요. 자살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자기가 끊는 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가요. 어제 조은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 하늘나라 가셨는데 조은기 목사님이 여의도에다가 그때 허벌판일 때 버스도 안 들어오고 이럴 때 서울시에서 김영욱 그때 서울시장이
여의도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 여의도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느냐 여왕벌이 그리 날아가는 이제 서대문에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불광동 천막교회 해가지고 부흥회관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는데 주일날 되면 서대문 로타리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지금같이 자동차 더 많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교회가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딱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여왕벌이 여의도로 쭉 날아가는. 그럼 여왕벌이 가면 어때요? 벌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우리 여의도로 옮깁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냐고 목사님. 거기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교통 버스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막 설득해가지고 반대가 있어 그걸 했어요. 그런데 거기 건축하다 어디 73년도인가 중동에 유류파동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건축이 중단돼가지고 철골 세워놓고 그때 땅을 이제 서울시에서 얼마를 받았냐면 조용기 목사님 직접 들었는데 만평을 이제 받았어요. 거기 불화를. 근데 김영욱 시장님이 불러가지고 자기한테 그러더래. 가니까 목사님 우리가 여기다 10만평을 드릴 테니까 돈은 천천히 갚으라고 10만평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요 아니 지금 만평도 어마어마한데 10만평을 준다니 이게 아유 안 한다고 돈 나중에 갚으라고 해서 안 한다니. 근데 나중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국민일보 하려고 할 때 보니까 그때 10만평 받아놨으면 여의도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는데 황금 땅인데 예?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자기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아 그때 그 배짱이 없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미래를 보지 못해서 안 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골조 세워놓고 이제 유류파동 나가지고 다 완전히 그때 뭐 지난번에 IMF 났을 때나 2008년도에도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때보다 더 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유류값이 막 폭등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이제 교회가 부도가 나고 중단인데 건축하다 그래서 막 건축한 그 하는 사람들이 노가다한 사람들이 좀 거칠잖아요. 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맥살 잡고 막 흔들고 막 욕하고 침 뱉고 발로 차고 하니까 도저히 조용기 목사님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옆에다 뭐를 지었냐면 지금 아파트를 지었어. 또 성도들 거기 와서 좀 살게 한다고. 근데 아파트 거기 옥상에 올라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죽어야 되겠다고 옥상에서 딱 뛰어내리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온 거예요. 너 지금 고통스러워서 여기서 떨어져 자살하면 이것보다 수천 배나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진다고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떨어져 바로 이제 죽어버리려고 아유 도저히 너무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고통.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못 죽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직접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음성이 너 지금 고통스러워 죽으면 이것보다 더 무서워. 조용기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목사들 가운데 정신 나간 목사들은 뭐냐면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자살해도 지옥 안 가? 이렇게 또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 아 여러분 살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이에요. 이건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만이 있는 건데 자기가 자기 목숨이라고 그걸 끊어요? 지옥에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시대가 악한 가운데 있는지 뭐 그런데 여러분은 뭐 어떤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겠죠. 근데 사람이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이 뭐 했다고 했어요? 살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여러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살인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지만은 주님은 항상 동기를 보세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라 했어요? 간음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딱 이렇게 동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직접 누구를 막 가지고 칼로 죽이고 뭐를 죽이고 이런 짓 하겠어요? 그러면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무서운 죄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막 인격 살인을 해. 그리고 저도 보면요 굉장히 제가 이
그거 이제 가운데 하나가 뭐가 무서운 죄냐면은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는 이거는 영적인 살인이에요. 근데 멀쩡한 사람한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한 사람한테 성령충만 받으면 한국 교회는 자기하고 다름이 어때? 이단이다 막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살인 행위요. 얼마나 무서운, 이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 그런 죄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신천지나 박태선이나 문서맹 이런 거 해도요, 누가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 내가 그걸 교리적으로 진짜 이 사람들이 그런 이단성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정말로 잘못됐을 때 이단이야.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도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했었어요. 왜? 성령운동을 하니까. 이단이어서, 진짜 이단이어서 이단인 사람이 있고, 성령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 사람이 교회 역사에 보면 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런다는 말. 저희 교회 어떤 사람들 올라오면 어때요? 야, 그게 좀 이상하다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요즘 좋은 게 뭐예요? 유튜브로 딱 들어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이효세 목사 설교를 이제 들어가서 꿈에게 치거나, 아니면 그 유튜브에서는 아니면 그 홈페이지를 딱 들어와서 설교를 들어봐요. 아무리 들어봐도 2단이 아니고 3단도 아니고 은혜만 받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저하고 망설였던 이런 사람들이 와. 그래가지고 아, 목사님 내가 어디 그거 갈라니까 또가 좀 그게 이상하다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이상하다 하면 더 호기심 있는 거 있죠. 그래 쭉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그래 그런 분들은 어때? 열심히 신앙생활해. 아니 어디서 이런 말씀 듣냐고, 이거 다른 데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을 듣는데 이러면서.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근데 다른 데 있다 오신 분들은 그걸 좀 느껴요. 맨날 여기 있는 사람은 아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근데 다른 데서 있다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을 듣는지.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자 지옥에 가요.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살인이든 간접살인이든 아니면 인격살인이든 낙태나 자살이나 이런 걸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그걸 끊어? 그건 절대 안 돼. 나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하는 자들,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 음행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부부관계, 결혼한 부부 사이 외에 그런 어떤 성적인 이런 행위나 난잡한 이런 성행위나 관계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다 일컬어서 통틀어서 그거를 음행이라고 해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어때요? 이 편지를 쓸 때 2000년 전에 고대 사회 어때요? 왕들은 정말로 난잡한 이런 성적으로 물나는 그런 생활, 자기가 뭐 권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그런 성적인 그런 유의를 즐기고 이런 짓거리들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 문화가 굉장히 타락한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가지고 성적으로 아주 성경에 보면 문란했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계모하고 막 성관계를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이 잘못된 인간을 거기 놔두냐, 빨리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아 이거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빨리 쫓아내라고. 왜 그런 걸 용납하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몇 년 전에 간통죄를 폐지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자기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어도 형사처벌은 할 수가 없어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게 동방에이지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썩었고 타락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 뭐 무슨 민사적인 어떤 이런 손해배상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게 된 거.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이 어떤 그 성에 대한 이런 것을 제안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간통죄를 폐지했잖아요. 여성단체에서 막 보수단체에서 그렇게 반대해도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 음행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정말 이게 지금 또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뭐예요? 차별금지법. 지금 이름을 막 바꿔가지고 있잖아요. 평등법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대법관인가 헌법재판관 청문회가 열렸는데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차별금지법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정의당이 그걸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 이런 거 하면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후원하는 이런 아주 이게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여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남자 되고 싶다고 내가 남자 하겠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와 섭리를 벗어나는 그런 엄청난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섭리에 도전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죠 여러분 어때요? 아니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또 뭐 동물하고 뭐 별짓거리 지금 얼마나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슨 사이트에가 무슨 아내를 막 남편과 배우자를 바꿔가지고 무슨 성관계 한다 이런 사이트에가 회원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간음하는 자들은 어디 가냐? 이게 지옥에 가는 거, 음행하는 자들. 난잡한 성관계, 간통, 간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슨 동성애, 일체의 타락한 성행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음행의 죄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차별금지법 그것이 뭐냐면요. 평등법이라고 막 이렇게 아주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에 심상정이가 그걸 계속 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도 이제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진보적인 그런 인사들이 있지만 그걸 못했어요. 근데 또 지금 막 그런 어떤 걸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나 대법관에 이런 임명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헌법소원을 또 올려. 그러면 거기서 돼. 차별금지법을 폐지해라 개정해라 이런 이제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있잖아.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때?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부부라고 살고. 예전에 여러분 박원순이도 그랬잖아요. 박원순이도 보면 어때요? 퀴어 축제 적극적으로 막 하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박원순이 그 아들이 있는데 아니 박원순 그러면 아들이 지금 며느리를 하나 아들놈을 또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여기가 제 며느리입니다 하면 좋아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지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성적으로 계속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어.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성매매를 합법화 시켜요. 성매매. 우리나라는 그 이제 옛날에 뭐 서울에 뭐 무슨 미아리, 텍사스 막 이런 뭐 여러 이슨. 목포에서도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늦게 오면 역전에 내리면 있잖아요. 지금은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막 아줌마들 와서 호객이 이쁜 아가씨 있어요. 막 가자고 그래. 그런 짓거리 옛날에 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는데, 이 성매매를 합법화 시키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성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관념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 채널 영화 드라마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불륜을 미워하고 그리고 성적인 이런 타락을 부추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 이 죄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해요. 그리고 질병을 가져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죠? 에이즈라고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그 병을 걸리면 왜 사람이 죽냐면은 면역이 안 돼. 면역력이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죽는 거예요. 그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는 그 병 자체가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그게 뭐냐면은 완전히 면역 체계를 다 완전히 파괴시켜 버려요. 근데 이 에이즈는 뭐로만 이 성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이 타락한 성생활을 한 데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이죠. 질병 뭐 이런 에이즈라든가 매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서운 성병 이런 질병을 가져다줘. 이 죄를 범하게. 그 다음에 영혼을 파괴합니다. 성적인 범죄를 하면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파괴돼. 그 사회를 무너지게 했어요. 역사를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성적인 음행의 범죄에 빠지면요. 신앙이 무너져요. 영혼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신앙이 무너진대요. 그리고 이건 중독성이 있어서 여기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 음행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시대도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노아시대. 그 다음에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도 얼마나 동성애. 천사들이 왔는데 성관계 맺겠다고 막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남자의 그런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오니까. 그 다음에 로마도 왜 멸망하냐. 근본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멸망했는데 거기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거예요. 성적인 타락.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는 무서운 죄가 뭐냐면 바로 이 음행의 죄.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네, 호세. 이 막 이런 호세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유혹으로 하지 못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 근데 음행과 그게 나왔잖아요. 호생하고 방탕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여기도 보면 음행하는 자 나오죠. 어디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거니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겠죠. 근데 우리가 타락한 생활을 하면은 이건 뭐냐면 창교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이거는 무서운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을 죄 범죄에 내어주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몸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성전된 자기 몸을 더럽혀 창기와 함께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더럽힌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이게 모든 것이 성을 상품화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타락에 우리가 눈을 어디 돌릴 수가 없죠. 이게 아주 무서운 이런 지금 우리가 음란한 문화, 타락한 성문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뭐 이제 TV 보지도 않으니까 뭔데 TV를 켜면 막 TV에서 그게 막 이상한 그 채널들이 다 있어가지고 채널이 막 몇백 개가 되더만요. 그게 그래가지고 애들이 엄마 아빠 없을 때 그거 해가지고 봐가지고 문제되는 이런 집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 이게 안방에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무서운 가운데 이게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계심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도 보면 어때요? 뭐 유튜브 뭐 좀 찾아보려고 하면 있잖아. 어떨 딱 이게 이상한 게 막 또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고 거기에 중독되고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죄. 자, 그래서 이 음행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때요?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랬죠. 음행은 뭐 해야 돼요? 피하라. 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마귀는 뭐 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라 그랬죠. 대적. 마귀는 피하면 안 돼. 마귀, 사탄 원수 마귀하고 대적을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음행은 뭐라고요? 예, 피해야 됩니다. 피하라 그랬잖아요. 피하라. 음행은 피하라고. 아니, 나는 괜찮아. 뭐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나의 내가 뭐 그런 뭐 누가 그런 유혹한다 내가 넘어가겠어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음행의 죄에 빠져. 그런 그러니까 피하라겠는 게 뭘 피해야 되겠어요? 음행의 어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자가 우리 남편이 어디 갔는데 한참 있다 돌아올 테니까 하면서 화문요와 뭐와 막 이런 거 다 준비해놨다 하면서 길거리 가는 사람을 막 젊은이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가지고 갔는데 필경은 그 자기 간을 뚫기까지 자기 영혼이 멸망하기까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서 달콤한 그런 여인으로 성적인 유혹하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그걸 조심하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하면서 미소를 보내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그런데 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받지도 못하죠. 이 죄에 빠져가지고.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막 그런 그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는 돈, 명예, 이성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우리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원래부터 제가 차에 안 태워가지고 다니니까 저희 집사람 없을 때 안 태워가지고 다니는데 보면은 전혀 있잖아요. 뭐 상관없이 막 그래요. 저 어떤 때는 저희 집사람이랑 진짜 놀란 적이 있어.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이 인천에 있었던 세미나에 갔는데 전도 세미나예요. 그 교회가 이제 전도를 잘해가지고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목포 있는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 여전도사님하고 거기를 왔더라고. 그럼 거기서 또 뭐냐면 하룻밤 자고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이야 참 사모님이 마음이 너무 넓은 건지 뭐 이게 참 굉장히 이거 마귀가 언제든지 그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빌미를.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아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저는 덕도 안 되죠. 그게 그렇잖아요. 덕이 안 되지. 같이 매 시간 동안 인천까지 가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이제 잠은 다 떨어져 자겠지만은 그게 어떻게 그게 좀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마귀는 그런 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유혹하고 이럴 건데 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장소
이런 걸 가서는 안 돼. 피하라는 거야. 그런 사람을 피해야 돼. 그런 장소를 피해야 돼. 근데 아, 나는 괜찮으니까 뭐 회사에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자는데 그런 장소에 따라간다? 나는 괜찮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야 돼. 누구도 자신하지 못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나는 가서 땅콩만 먹고 오징어만 뜯다 올 거야. 그러고 그 무슨 회식하는데 갔어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데 갔는데 거기서 어때? 거기는 술을 퍼마시게 하는 이 영과 음란의 영들이 막 가득 차버렸어요. 거기는 넘쳐버려. 그럼 그곳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이 보낸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윗에 가니까 가까이 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애연의 영 임해가지고 그냥 애연을 하잖아요. 또 보내면 또 애연의 영이 임하고 애연하잖아요. 왜? 거기는 선지자의 무리가 있어가지고 애연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술집이나 이런 데는요, 음란의 영이 술을 마시게 하는 바카스가 술, 이게 뭐냐면은 술신의 이름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바카스도 안 먹는데. 그게 뭐냐면 가득 해가지고 있어요. 그,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이 쏙 돌아버려. 그러면은 안 먹은다 했는데 한 잔만, 한 잔만, 한 잔만 하면 한 잔 먹고 한 잔 먹으면 어때? 아니, 한 잔만 먹으면 되겠어요? 또 두 잔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헷갈하게지죠. 그래가지고 이런 더 무서운 범죄에 빠지게, 대담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음행의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피해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장담하지 말. 이거는 그 다음에 그런 장소, 그리고 그런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런 어떤 채널, 또 그런 책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피해야 돼. 피해. 그 피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그러죠. 음행을 뭐하라고요? 피하라.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 가운데 하나면 우리를 뭐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돼. 이 기도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예. 그리고 단호한 결심, 이 태도가 필요해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근데 여기 오늘 제가 계시니까 근데 우리 여성들이 옷을 좀 먼저 단정하게 좀 잘 입어야 돼요. 근데 이게 보면 남성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근데 뭐 이게 너무 많이 파져가지고 우리가 어떨 때는요 얼굴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때 있어. 아, 진짜 막 너무 심하게 노출이 심한 옷, 그리고 또 다 속이가 다 들어 보이는 막 이런 옷을 입고 와서 아무렇죠. 요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저기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서구 그런 데서는 뭐 보면은 그런 데는 막 거의 다 벗고 다니더라고 보면은. 아, 저게 도대체 정상인가 이제 싶어요, 저희 볼 때는. 근데 이제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좀 너무 여름에 막 그럴 때 좀 노출이 심한 옷을 너무 입어. 그러면 어떻게 남자들한테 그게 죄를 짓게 하는. 그리고 우발적인 이런 성범죄가 있잖아요. 거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옷을 그 너무 노출이 심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게 옷을 이렇게 좀 잘 입어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 바세바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걸 보고 그랬잖아요. 다 죄는 첫 번째 뭐예요? 거기가 아담과 하도 범죄할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나무냐 보고 그랬어요. 보고 그러니까 보는 데서부터 이게 잘못적이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이제 이게 조심해야 돼, 그걸.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첫째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겠죠, 시험에 들. 그리고 단호한테도, 오늘 여기 말씀이 그러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하면서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겠죠. 아, 눈을 보니까 자꾸 보면서 이게 눈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을 그걸 빼버리고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곳인지 눈을 빼버리고도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네가 계속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이 손을 잘라버리고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고 네 발을 찍어버리고 한쪽 발로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고.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여러분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냐, 주님이 네 눈이 자꾸 보면서 죄를 짓게 하거든 어디가는 눈을 뽑아버리라는 말은 그 말씀은 뭐예요? 진짜 눈을 뽑아버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네가 단호하게 단호한 결심을 하고 그걸 네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가서 또 뭐 한번 어떻게 지나가서 눈 뭐 했더니 아유 이놈이 뭐 하네 뽑아버려. 예. 그러면 이제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 여기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이 음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 즐거움이 있고 달콤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죄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저는 뭐 이제 늙어가지고 뭐하지만 젊은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은 앞으로 또 어쩔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왜?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이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이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워서 기도하고,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은 진짜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아, 유명 교회 목사님들도 그래가지고 막 잘못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막 젊은 이런 분들 가운데 막 이렇게 목사님을 그냥 영적으로만 좋아해야 되는데 너무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잘생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적당히 생겨. 또 너무 못생기면은 또 그러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긴, 좀 은혜스럽게 생긴 게 나아요. 네. 아니, 제가 보니까 예전에 진짜 정말 너무 멋진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스캔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교회를 목포에서 최고로 부흥시켰었는데 아주 급성장했어요. 근데 결국에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무너졌어요. 왜? 영어도 잘하지. 생긴 것도 정말 잘생겼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뭐 이게 말하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좀 이야기하거나 뿅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급성장을 했어요. 엄청 뭐 그분이 그런 게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세 번인가 몇 번 이렇게 딱 넘어지고 나서 더 이상 안 되죠.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좋아할 때 영적으로 좋아해야지, 그걸 막 육신적으로 이런 어떤, 막,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 강남에 그 몇만 명 되는 교회에 목회하던 그 목사님은 밤에 다천하기를 꺼놓고 잔다고 그래요. 뭐, 이거 막, 그 강남에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남편이 어디 해외 출장 가고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러면 이제 괜히 목사님 생각을 한가 어쩐가 전화를 막 밤중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절대 우리가 항상 자신을 지켜야 돼. 예. 순간적으로 이런 죄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런 죄에 빠지도록 만들거든. 근데 이 무서운, 지금 보십시오.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흉악한 자, 살인자,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지금 여덟 가지 지옥에 가는 무서운 죄가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어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뭐 두려워하는 사람 뭐 없겠죠. 이제 잘 그거.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이제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제일 제가 볼 때 이게 조심해야 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육신적인 죄를 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신앙을 파괴하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이건 몸 안에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라 했잖아요. 왜? 이거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창조합하는 자는 그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주합하는 자는 주님과 하나 되는 건데 이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항상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절대로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빨리 여기 유혹을 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98년도에 성령 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새벽 기도를 그때 새벽 기도는 어때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내일 새벽에 무슨 설교하죠? 그럼 주님이 딱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한 번은 뭐라고 하냐면은 음행의 죄를 죄에 대해서 음행의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러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새벽마다 이제 항상 성령님 주신 말씀이 현재성을 가지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무슨 음행의 죄를 지은 자가 새벽에 오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새벽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음행의 죄를 짓고 새벽기도 올 거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그런 사람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하도 뭐 하니까 그러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또 제가 성격이 꼬치꼬치 파는 사람이라 그냥 물으니까 남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의 죄에 대한 그런 본문을 딱 주시면 그걸 설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 말까지 다 했어요. 아, 나보다 음행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주님 내가 무슨 새벽에 음행의 죄를 지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온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설교를 하라고 해서 내가 합니다 이 말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딱 이제 음행의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새벽에 대해서 성령님 주신 말씀을 딱 그대로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부 끝나면 종치면 다 가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7시까지 이제 꼭 내가 이제 끝나고도 기도할 텐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컴컴했어요. 그때 누가 좀 목사님 그러더라고. 딱 보니까 우리 그 초창기 완전히 창립 멤버는 아닌데 초창기 때 왔다가 어디 저 경기도로 갔던 사람인데 다시 이제 몇 년 만에 왔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 교회가 아마 성령의 불이 타올라 날리니까 자기도 막 회개하고 막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막 나한테 딱 와가지고 왜 그래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 아니 지금 교회 온 지 며칠 돼도 안 했는데 뭐라고?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거. 난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와버라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지었네. 지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쪽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여기 와서 목사님 성령 임한 거 보고 내가 죄를 정말 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금식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 속에서 막 이런 정욕적인 것이 참을 수 없는 그게 끌어올랐대. 그래가지고 저기 역전에 있는데 거기 가서 성매매 한 데서 그런 짓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밤에 정말 뭐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아니 일주일인가? 며칠간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라 하더라고요. 철저히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 주신다고. 왜 내가 이제 이 말씀 드리냐면 회개를 하면은 어떤 죄라도 용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훨씬 몰라요. 이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철저히 회개를 하면 주님이 용서해. 그래서 내가 너 주님이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라 한다 그런 거. 이제 금식하고 이제 그때 여기 아닐 때니까 그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막 지하실에 이제 우리가 있었는데 거기 청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금식하며 기도한 거. 근데 이틀인가 지났는데 주님이 딱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 그놈이 밥만 굶고 있지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이제 다른 분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딱 뭐 어떤 사람 뭐 기도하라 했잖아. 근데 딱 저한테 주님이 좀 고개 기도 안 하고 있다 아니면은 응답되었다고 기도 그만하라 해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이 거기는 딱 그런 거예요. 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밥만 굶고 있지 지금 회개를 안 하고 있다고 진짜 철저하게 가서 회개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했어. 형제 주님이 근데 지금 밥만 굶고 있지 철저히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그런 거야. 아 그럼 철저히 회개를 하라고 그래야 용서해 준다. 근데 그런 경고를 받고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지나니까 뭐라는 주님이 저놈을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러더라고. 회개를 안 한다고 내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오락이 왔고 너 회개를 안 한다고 주님이 교회를 떠나라 간다.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동부시장에 전도하러 전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갔잖아요. 매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 그 보니까 그 길거리에서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 형제가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많이 먹었죠. 벌써 20년 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떤 폐인처럼 그렇게 돌아다닌 모습을 몇 년 전에 봤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를 하면은 주님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유산시키고 그 어마어마한 살인죄를 짓고도 양심에 별로 가책도 없, 아유 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몰라. 여러분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 철저히. 어?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때? 너무나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파리 목숨이야 아이가. 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여러분 때 여러분이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응?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가서 유산시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뭐 성적인 범죄를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아, 이제 계속 요즘도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무서워서 아마 여기 붙어있도 안 할 거예요. 다 여러분. 다 도망가 버리니까. 처음에 성령 임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9시 기도에 딱 오면요. 벌써 메시지가 딱 나와요. 너희들 가운데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온 인간들이 있다 딱 하고. 그거 무서워서 어때요? 그때 성령 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 한 반절 정도가 무섭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다 알아본다고.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절대로 우리의 어떤 그걸 들춰내질 않아. 스스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고 그걸 덮어버려요.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도 않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여튼 철저하게 그런 죄를 지었다면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제 양심이 화인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 그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